요 아스트로 삼각이 뭐지? 네, 하루와 오랜만이에요. 요, 비니, 하이, 하이, 하로하. 네, 자,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워너비어스, 안녕하세요. 어아스트로 문빈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좋아.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군요. 공부. 밥 먹는 중. 후식 과일 먹어요? 무슨 과일 먹어요? 저는 방금 운동을 다녀왔어요. 운동 다녀왔는데 지금 좀 체중 감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니는 그 운동장까지 러닝을 해서 저희 숙소에서 운동장까지 러닝해서 가고 거기서 운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택시 타고 왔어요. 아, 오랜만에 러닝을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한 3.5km? 3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운동을 하고 왔어요. 문빈 성이 뭐냐고요? 네, 제 성은 문입니다. 네, 그럴 문. 소녀, 손 지금 네, 치료 받고 있어요. 치료 받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면역력도 면역력이고, 그래서 네, 치료하고 있어서. 곧 괜찮아질 거예요. 김문빈이라뇨. 문빈이에요. 아직 밥안 먹었는데 이제 끝나고 가서 먹으려고요. 닭가슴살 먹어야죠. 한국은 춥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엄청 춥진 않은데 살짝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제 꿈을 꿨다고요? 어우. 꿈에서 뭐 했어요?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다. 야식 추천해달라고요? 글쎄요, 야식 뭐가 좋을까? 야식으로 전 지금 누룽지가 굉장히 먹고 싶네요. 누룽지에 김치를 딱 넣어주고 먹고 싶네요.
송태호 발이 아닌데? 요새 자주 듣고 있는 노래 있으면 추천하려고요. 요새 자주 듣고 있는 노래는 역시 비버 형님의 홀리 노래 많이 듣고 있어. 목소리가 저스틴 비버 선배님께서 부르신 노래입니다. 킬까 했는데 그럼 또 처지고 그럴까봐 운동하고 바로 온 거거든요. 수염이 잘한 것 같아. 이제 수염이 잘 자라나 봐. 이렇게 뒤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할게. 내일 모의고사예요. 지금 시험 잘할 거예요. 준비한 만큼 잘할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래도 뭐 참 저희 살아가는데 시험이 참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공부해서 하는 시험도 있지만 항상 그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험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했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되게 참, 결과는 몰라요, 아무도. 그렇게, 일단 열심히 임하되, 지나간 과거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를 보고, 타임 좋은데? 저희는 어쨌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바라는 중이에요. 과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현재의 이런 살아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참 글쎄요 살아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또 크게 그리다 보면 현재를 또 못 살아오고. 아, 뭐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요즘,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막 글도 많이 쓰고 했었잖아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근데 뭘 해야 되지? 생각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머릿속에 있는데, 표현이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좋은 노래 뭐 있을까? 이 노래 좋아요. 체리비 씨의 그의 그대. 승관이가 알려준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달작으로 많이 글 올리잖아요. 이글쓴게총몇 개냐면 102개 정도 있네요. 102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달작이 어쨌든 102개 정도 있는데 근데 많이 다 보여줬었어서 보여줬던 게 뭐가 있지? 보고 있는데 미안해요, 로아. 잠깐만, 잠깐만. 뭐지? 일단 댓글 좀 읽어봐야겠어. 아무것도 안 해도 재밌다뇨. 미안해요. 빨리 찾아볼게요. 자, 저에게 30, 이 노래 끝날 때까지만. 맞아요. 찾았어요. 읽어줄게요. 근데 이게 왜 이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봐요. 일단 노래를. 우리 노래 들어야겠다. We still. We still. 자, 언제 썼었냐면 2019년 7월 2일 날 썼었네요. 그때 이걸 저도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볼게요. 자, 언제나 그랬듯이
나 또한 너의 곁에서 너의 편이 되어줄게. 감당하느라 떨쳐내느라 힘들었을 너에게 모든 상황들을 알지만 불안함에 더 보려하는 너의 두 눈과 귀를 막아주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꽉 안아줄게.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거기에 넌 그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나아갈지만 생각해줘. 그리고 보여줘. 언제나 그랬듯이. 라고 썼었는데,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글 괜찮게 썼었어요. 아마 어떠한 상황이 있었었나 봐요. 그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모자가 너무 큰가 봐요. 모자가 커가지고 귀가 이렇게 좁혀버리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귀가 들어가요. 덕분에 즐거운 월요일이 됐어요. 어우, 고마운데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고,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곡은 Thought of You라는 곡이 있어요. 저스틴 비버 노래인데 이거 연습생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중간에 비버님께서 이 부르는 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 그런 곡이에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메리고라운드. 세븐틴 홈런 어땠냐고요? 너무 좋았죠.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 선배님들이라. 배드 아이디어 활동 소감. 활동 소감. 섬이네. 너무 좋았죠. 사나랑 저랑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유닛 활동을 했는데 너무 많은 로아들이 너무 응원해주고 멤버들도 응원 많이 해주고 해서 되게 좋은 활동이었어요. 할로윈이 언제지? 할로윈이 말일인가? 할로윈 데이 31일 트릭 올 트릭. 31일에 우리 뭐 하지? 뭐 있나? 뭐가 있긴 하네. 할로윈 때 저도 뭐 분장하고 싶은데 할수 있으면 할게요. 그죠? 그날 공연이 있네요. 너 잘하는데? 지금 뭐라고?
할로윈 기념으로 좀 이상한데. 많이 추워져서 일교차도 심하고 진짜 감기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주 보는 직캠 뭐냐고요? 저는 그냥 우리 아스트로 전체 직캠이랑 최근에 무리한 것들 직캠들 많이 찾아봤어요. 네, 로아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로아는 우리가 만약에 단체로 나온다면 어떤 컨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청량이 될 수도 있고 섹시한 컨셉이 될 수도 있고 좀 파워적인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 너는 어떤 컨셉을 좋아할지 사실 궁금하네요. 니가 부러워 단체 크롭? 단체 크롭은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청량파 오케이 청량파 좀 많고요. 니가 보라 좀 많고 몽환적인 거 많아요. 청량 오케이 청량이 좀 압도적이네요. 아이 와중에 블루프레임 한번 나왔고요. 다 좋아. 곧 죽어도 청량. 아우 죽으면 안 되네요. 안 돼요. 안 되고 청량 무조건 청량. 그쵸 청량. 약간 그러면 노크 같은 느낌? 파워 청량? 파워 청량 같으면 어때요? 좋네. 네이브는 근데 너무 아니 미가브로와 숨가빠 절제 않은 섹시 파워 섹시 섹시가 많긴 하구만. 노노 베이비 베이비 고백 숨가빠 청량 파워 청량 청량섹시 아르는 느낌 노크 청량이죠. 저희가 파워 청량이라고 했는데 노크는 청량이죠. 노래 들어보면 노크를 들어보자. 노크 정도면 청량인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어디가 청량이에요? 노크 청량인데 우리 파워 청량이라고 소개했을 텐데. 여긴 약간 좀 모호한 존재.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하는 거. 나만 있으면 모든 게 소원해 살래. 이 정도면 청량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휴.
베이비 고백 같은 청량. 사실 지금 저희가 또 베이비 고백을 하면 그때와는 좀 다른 느낌이란 말이죠. 지금 느낌에 맞는 청량은 제가 봤을 때는 파워 청량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좀 약간 밝은 컨셉이 느낌이 좀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가를 해야죠. 예전에 노크 약간 제가 예전에 그 뭐야 브릿지 부분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 부분 한번 들려줄게요. 이거였었어요. 이거였는데 이건 바꾸긴 잘한 것 같아. 이건 바꾸긴 잘했고 어찌됐든 파워 청량, 파워 청량. 어쨌든 청량이 좋다 이거죠. 유저분들은 물론 개개인 취향이 있겠지만은. 청량. 근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는 청량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고백. 하이틴 느낌의 청량. 청량 섹시. 네이브. 파워 큐티? 파워 큐티는 뭐예요? 파워 큐티? 불풀, 붓자, 붓자도 좋죠. 호러 청량 섹시? 호러 청량 섹시 뭐지?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오케이. 많은 이렇게 의견들을 보내주시는구만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끼리 얘기해볼 때도 또 얘기해봐야겠어요. 영상도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다음 앨범 또 열심히 준비해야죠. 요즘에 안경 안 쓰냐고요? 안경이 지금 쓰고 다니던 게그 뭐야? 제가 깔고 앉아가지고 태가 한쪽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안경을. 한쪽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만 쓰고 오늘 렌즈 꼈어요. 다시 안경 맞추러 가야 돼요. 안경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진 않은데 안경 맞춰야죠, 새 걸로. 안경한테도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 안경아. 아, 그래요? 안경 주면 고쳐줘요? 처음 알았네. 저새 걸로 살라 그랬는데. 기파대라니요. 나중에 기파되긴 하죠. 시력 아마 0.2지 않을까? 마이너스 2기거든요. 마이너스 2그
렌즈를 마이너스 익히는데. 메이플 갈릭 치킨, 맞아요. 그거, 한 5일 전에 먹어봤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총 6조가 오는데, 저는 느끼한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좀 즐겨 먹는데, 그거, 맛있었는데, 4조각이 최대였었어. 너무, 아니, 뭐, 이렇게. 너무라기보다는 맛있었지만, 약간, 그날의 저에겐, 견딜 수 없는 느끼함이었어요, 약간. 근데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좀 많이 느껴요. 근데 둘이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인어왕자는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어찌됐든 이번에 무역의 그런 어릴 적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는데 우역이 좀 뭐라 그래야지, 약간 수영부라 거리낌 없나 봐요. 네, 너무 좀 당황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네, 또 다른 배우분들이 또 연기를 엄청 잘하셔가지고. 근데 참 수영을 그래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또 어릴 적에 수영을 했었어서 나름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수영할 때, 그 수영씬 촬영할 때 약간 좀 힘들었어요. 다이빙 하는 거랑 턴 도는 거랑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근육량이 많으면 물에 안 뜬다고요? 아니, 물에 뜨긴 잘 떠요, 잘 뜨는데. 체력이, 너무 옛날 같지 않아요? 전설의 연습생, 오냐.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쵸, 수영이 찍을 때 수영모랑 그 물안경 썼죠. 배고파요, 배고픈데. 너무 배고파. 일단 가서 밥 먹어야죠. 친구를 아로하로 만들었다고요? 오, 전도하셨군요. 잘했어요. 잘했네요.
신곡 외울 때 가사 먼저 외워나요? 아니면 멜로디부터 외워나요? 멜로디부터 외우죠, 보통. 새 노래 받으면 일단 듣고, 보통 영어로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일단 자주 들어서 멜로디 먼저 흥얼거리고 거기에 한글 가사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불러봅니다. 요즘 MJ형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이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런닝을 좀 많이 하라고 해줬어요. 새 고양이가 생겼는데 이름을 못 지었죠. 새 고양이 이름 뭐가 좋을까? 새로운 고양이니까. 새로운 고양이. 새고. 새고로 갑시다. 새고. 새고 일로 와. 새고 나쁘지 않은데? 새고로 갑시다. 새고. 쿠키. 오, 새고 하니까 고양이가 쳐다본다고요? 이름이 새고인가? 고양이가 왜 상처받아요? 아, 너무 간단하니까 그러면. 뭐가 좋을까? 새로운 고양이. 아? 오래 같이 가자는 뜻에서 롱이. 롱이 괜찮죠? 롱 길게 고양이 해서 롱이로 합시다. 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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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아, 옛날에 그 제가 병아리를 키웠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고양이를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아, 고양이래. 고양이 지금 키우고 있고, 병아리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병아리가 세 마리였어요. 세 마리였는데, 병아리 이름이, 뭐였더라. 영원히 잘 살아 죽지 마였어요. 그 중에 누구였지? 영원이었나? 영원이가 아마 중닭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닭의 인생을 살았죠. 무럭무럭. 영원히 잘 살아 죽지 마였어요. 맞아. 맞아. 영원히 잘 살아 죽지 마. 나 아마 영원히 친구가 중닭이 됐었을 거예요. 아, 라키가 이걸 얘기해 줬어요. 제 영재를 죽이죠. 그 병아리가, 그 영원이가 아마 그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나 봐요. 뭐든, 그치. 의지가 강해야 돼요. 아, 내일 시험인 사람이 엄청 많네요. 파이팅해요, 시험. 알겠죠? 저희도 콘서트 너무 하고 싶네요. 이렇게 직접 보면서 한 지가 진짜 너무 오래됐어. 사실 이렇게 행사나 그런 거할 때도 앞에 있으면 우리 로아가 보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더 힘이 나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니까 약간 좀 제가 좀더 힘든 게 있는 것
네. 이제 슬슬 저도 가서 씻고 밥 먹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자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보러 와줘 우리로 너무 고맙고요. 또 올게요. "귀걸이 그 스타일리스트 선생님한테 있어요." 닉네임이 되게 특이하네요. 비니의 척추기립근이라니. 다들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소키스 해달랍니다. 오케이. 이만 가볼게요. 잘 자고요. 좋은 거고요.